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앙입니다. 자, 오늘 1월 9일 화요일인데요.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5%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 에르스 버트리어즈 앞으로의 방향성과 에르스 버트리어즈 다가오는 1월 12일날 105만 주의 보호외수 물량이 풀리는 만큼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보호외수 물량이 풀릴 때 어떠한 변동성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그리고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시세를 앞으로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호재는 어떤 게 있을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매물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3만원 부근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가 부근에는 이 3만 5천원 부근에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자, 이러한 매물대가 무슨 말이겠어요?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최근 IPO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였던 만큼 에르스 버트리어즈가 상장된과 즉시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물량을 매집한 매물대가 많다는 거예요. 즉, 현 고가 부근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매물대가 많다는 건데, 최저점 부근에서 물량이 많이 매집되어 있을수록 어떤 흐름이 나와요? 이격률이 많이 벌어진 자리에서는 강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에서 매집을 한 만큼 현 위치까지 대략 3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현 위치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릴 것 같으면 차익 실현 매물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다가오는 1월 15일날 105만 주의 보호외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보호외수 물량에 대비해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이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조정 위치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5만원 구간, 이 라운드 픽의 자리에서 강한 조정 위치가 발생하고 이 조정 위치는 -20%에서 -30%가량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 위치는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300% 이상 벌어진 자리에서 발생되는데,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이격률이 300% 벌어진 자리에선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수급 현황 한번 보셔도 바로 어제부터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포착되기 시작했으며 기관들의 매도 물량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죠. 자, 하지만 현 위치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보유 물량을 일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선 다가오는 1월 12일까지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보호외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텐데, 이 보호외수 물량이 뭐겠어요? 공모가 6천원에 잡혀있는 이 매물대에 매도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보호외수가 풀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이 청약을 통해 6천원에 잡은 이 매물대들은 다가오는 1월 12일부터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1월 12일날 105만 주의 보호외수 물량이 풀립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대략 480억 가량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지금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 대략 3조 가량이고, 이 중에서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대략 5천억 가량입니다. 즉, 하루 거래 대금만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가량 터지는데, 이 중에서 꼴랑 500억도 안 되는 보호외수 물량 풀린다고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순 없어요. 이만이 즉슨 앞으로 1월 12일날 105만 주의 보호외수 물량이 풀린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연출시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내릴 순 없다는 겁니다. 105만 주의 보호외수 물량이 시장가로 풀린다 하더라도 대략 -3%에서 오늘과 같은 -5% 조정,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가 본격적으로 보호외수 물량이 풀리면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연출시킬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바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될 겁니다.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 빠르게 살펴보시면, 지금 에르스 전선이 지분 40% 이상을 들고 있고, 케이스턴 파트너스 이 사모펀드 회사가 대략 5%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지금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은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앞으로 최소 5개월은 더 지나야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보호외수 물량들은 앞으로 5개월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풀리고 있는
이 잔잔바리 보호해수 물량들, 외인과 기관들의 얼마 되지 않은 보호해수 물량들은 현 주가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없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에르스버트레저의 경우엔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마이너스 6%가량 눌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은 제가 어디까지 내려갈 거라고 했죠? 4만원부터 42,000원까지. 제 지난 영상, 바로 어제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실시간으로 찍어드린 영상이죠. 지난 조정 위치에서도 마이너스 20%가량 눌렸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4만원부터 42,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르스 머트를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 조정 위치, 이 라운드 피 계절의 조정 위치처럼 현 위치에서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량 눌리며 4만원부터 42,000원까지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대 낙폭 자리에서 에르스 버트리오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비중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의 비중을 늘려놓으시고 앞으로 다가올 반등 흐름, 이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르스 버트리오즈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이 과대 낙폭 위치에서 정확한 매수타점으로 신규 진입 단가 잡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이러한 과대 낙폭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실 경우 어떻게 돼요? 세력이 여러분들의 물량을 다 뺏어가고 시세를 말아올리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가 반복되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즉시 시세는 말아올려지는,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는 이런 매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스 버트리오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절대 패닉셀은 하지 말자, 이 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시면 제가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매매타점 그냥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문자는 안 남겨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겨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난 12월 20일 날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신고가 찍던 날 제가 라운드 피겨 자리 5만원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자리에 강한 조정 흐름이 예상되니까 우선 전량 매도하시고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재진입하자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 12월 20일 날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에르스 머트리얼즈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아직도 문자는 안 보내서 에르스 머트리얼즈로 챙길 수 있는 수익 못 챙겨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에르스 머트리얼즈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즉시 에르스 머트리얼즈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겠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과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연출되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확실한 매도가까지 지난 12월 20일처럼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에르스 머트리얼즈 4만원까지 눌린 이후에 반등 위치 나오면서 신고가 자리에 나오면 신고가 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수익을 못 챙긴다,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해서 수익을 못 챙긴다, 혹은 신고가 자리에 나오고 강한 조정 위치 발생되면 지난 고가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단순히 무조건 올라간다고 떠드는 무지성 유튜버가 아니라 제가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로서 정확한 가격 전략을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스 버트리얼즈 앞으로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며 4만원부터 42,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가격 전략을 갖고 가시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완성하신다면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에르스 버트리얼즈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에르스 버트리얼즈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는 제가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최대 주주들의 보호의 수분량이 어디서 풀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이거 앞으로 4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풀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매도가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실현, 수익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 또한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LS 머티리얼즈의 기술적 흐름, 엘리어트 파동 흐름 이후에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의 기술적 흐름까지 상세하게 꼼꼼히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이 세 가지의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LS 머티리얼즈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단순히 무지성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하라고 떠드는 근본도 없는 유튜버가 아니라 이게 바로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가격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모두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웹번호로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즉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5만원 이상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물량은 제가 어느 구간에서 잡았던 물량이었어요? 바로 2만원 구간. 신규 상장 바로 다음날 최저점 부근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제가 LS 머티리얼즈 정확하게 2만원 이하에서 울트라 커피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IPO 섹터의 순환 매로 무조건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점 구간에서 비중 30% 매집시켜드렸었어요. 이렇게 실력으로 상세하게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LS 머티리얼즈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만원에 잡았던 물량 5만원에 전량매도 해서 수익 실현해드렸던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 위치 이어지면 앞으로 나올 최저점 구간에서도 정확한 진입 단가,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반등 위치 이어지며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 형성되는 자리, 이 턴어라운드 구간에서는 확실한 매도 타점, 이 턴어라운드 구간의 최상단 구간에서는 확실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상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고릭치를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 구릭치를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